오늘의 문제견을 만나러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세상에 나쁜 건 없다 신청하셨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우리 가족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무한 애정으로 우리를 돌봐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우리 보호자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집안의 귀염둥이 루키즈롱. 이래봬도 6살, 좀 동안이죠? 동안의 비결은 남의 밥 뺏어 먹기.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간식을 뺏기고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소심녀 나나까지 두 마리의 반려견이 살고 있죠. 그렇다면 먹보와 소심녀 둘 중 오늘의 문제기는 누구? 누구 때문에 신청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나나라고 저희 둘째예요. 저는 간식 뺏긴 죄밖에 없어요. 얘 뭐가 문제라서 신청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방석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걔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불러도 눈도 마주치질 않아요. 나나야. 나나. 고개까지 돌리며 모른 척은 기본. 나나야? 근데 진짜 나나가 거의 안 나오네요, 불러도. 네, 제가 있을 때는 거의 한 발자국도 안 나오죠. 보호자가 집에 있으면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기막힌 이야기. 그 말이 사실일까?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보호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루키와는 달리 정말 나나는 방석에서 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 녀석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 건지 요지부동. 몇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에서 정말 꼼짝하지 않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 자리에 뭐라도 숨겨놨나? 그렇게 오전이 지나 오후, 나나는 여전히 제자리. 언니 갔다 올게. 오줌 싸지 말고 있어. 응? 잠시 후 반려견들만 집에 두고 보호자가 집을 나섭니다. 문소리에 귀를 쫑긋하던 나나. 그리고 잠시 후 어? 아니 망부석이던 나나가 자리를 박차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아니 진짜 보호자가 없어야 움직이는 게였어? 나나를 따라 덩달아 루키도 아주 바쁘다 바빠. 오랜 시간 앉아있느라 근질근질했던 몸도 비비고 또 비비고. 이렇게 잘도 돌아다니면서 왜 몇 시간 동안을 꼼짝 않고 있었던 걸까요? 거참 별납니다 별나. 그때 외출에서 돌아온 보호자. 현관문 소리에 제자리로 재빨리 튀는 나나. 물컵도 엎으려고. 보호자가 돌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침이 뚝 떼고 자리에 앉아 다시 망부석이 됩니다. 반려견이라고 하면 자고로 루키처럼 이렇게 꼬리침에 반겨줘야 하건만. 당최할 수 없는 나나의 행동. 나나야,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나야. 나갔다 들어오면 지금 루키처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쵸. 나나는 그렇게까지 나나. 네. 저렇게 오면 항상 이제 나나야. 나나야. 나나.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나야, 목욕해야 되는데. 나나의 목욕 시간. 안돼. 목욕해야 돼. 나나, 목욕해야 돼. 목욕이라고요? 목욕 싫어요. 목욕 싫다고! 온몸으로 버티는 나나를 들어옮기는 보호자. 그런데 그때! 어허, 갑자기 배변 실수까지 하는 나나. 아무리 목욕이 싫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한데요? 오줌 싼 거예요, 지금. 어디 있었어요? 아이고, 오줌까지 지려놨습니다. 그렇게 뭔가 불안해 보이던 나나는 급기야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숨기기 바쁜데요. 이때
아이고, 또다시 배변 실수. 왜 이렇게까지 알 수 없는 네? 행동을 보이는 건지 보호자는 걱정입니다. 다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똥을 좀 싸거든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잡는데 그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그냥 물 한 번만 뿌려주는 정도고 거의 손도 못 대고 기본적으로 뭐 손톱 발톱이나 귀도 청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아예 제가 해줄 수도 없고.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담하는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어서 네. 우선은 온지 와서 한 번도 뭐 검진이나 이런 걸 안 해봐서 네네.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좀 의려고요. 별다른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잠시 후 보호자가 있을 땐 움직이지도 않고 작은 자극에도 배변 실수를 할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나나. 몸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은 나나를 전체적으로 신체 검사를 해봤을 때 네. 체형은 괜찮아요. 그리고 혈압이나 체온, 맥박도 다 정상이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치아거든요. 네. 치아는 보시다시피 빠진 이빨도 굉장히 많아요. 없는 이빨도. 네. 앞니는 위에 두 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 송곳니가 이렇게 골절돼 있어요. 네, 상당 부분 치아가 마모돼서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은 나와있지 않거든요. 신경은 돌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갈거나 긁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물어뜯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고 갇혀있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물어뜯는 듯한 그런 강박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나가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던 아이인데요. 구조 당시에도 상처가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근처가 번식장이 있는 곳이라서 지난해 5월 유기견 보호소로 오기 전 발견 당시 복부에 피가 가득한 채 쓰러져 있었다는 나나. 발견된 장소 인근에는 대규모 개 번식장, 흔히 말하는 강아지 공장이 있었다는데요. 그곳에서 소중한 생명이 아닌 새끼를 대량 생산해내는 기계로 참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모견들. 나나 역시 번식장 모견으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번식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아무렇게나 수술되어 버려진 거죠. 그때의 끔찍한 기억들 때문일까요?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 아물어갔지만 사람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 그런 상처들이 사람의 손을 피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 그 정도가 좀 정말 많이 심해요. 보호자를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지도 벌써 3개월째. 하지만 여전히 나나는 보호자에게 곁을 주지 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가자. 이렇다 보니 산책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보호자. 일로 와. 죽기 살기로 거부하며 도망을 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네요. 나나도 맘 먹자. 자신의 손길을 피하는 나나에게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건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는 것뿐. 하지만 그 마음도 몰라주고 보호자가 다가가자 나나는 피에 달아납니다. 먹어, 나나야 먹어. 게다가 이렇게 보호자가 있으면 그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절대 먹지 않는다는데요. 나나야 너 한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 배가 많이 고플 텐데도 고개까지 돌리면 외면하는 녀석. 보다 못한 보호자가 루키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보호자가 나가자마자 바로 밥을 먹기 시작하는 나나.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허겁지겁 고개도 들지 않고 먹네요. 나나를 위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일부러 밖에 나와 있다는 보호자. 몸이 힘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나나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뭐 놀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요구를 안 하는 게. 지난 아픈 상처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나나.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